코스를 따라 달리며 신나게 스피드를 즐기는 레포츠 카트레이싱. 이제 실내에서도 즐겨보세요. 야외와는 또 다른 느낌. 단순히 비바람을 피한 실내 카트장이 아니라 실내라는 장점을 한층 더 활용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실내 카트장은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실내 카트장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VR과 AR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으면서 카트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저희 공간에서는 실내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 카트를 타기에 앞서 안전수칙과 게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코스를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통해 마치 게임 속에서 카트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코너도 칠 때는 항상 핸들 세게 끝까지 잡고 두 손을 딱 잡고 끝까지 돌려주셔야지 코너나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시지 않고 쉽게 주행하실 수 있고요. 게임은 1등으로 들어오신다 해서 1등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점수를 많이 획득하고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셔야지 1등을 하는 게임이라서요. 무리하게 추월하시거나 위험하게 타시진 마시고 아이템을 많이 드시면서 주행을 해주세요. 옷까지 이렇게 갖춰 입으니 진짜 레이서 같은데요. 부디 1등 하길 바라요. 긴장되는 순간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는데 어머 소연 씨 바닥에 아이템 떴어요. 아이템 먹었고요. 또 먹었고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지뢰 발사하고요. 아이템 먹고 코너링 좋습니다. 어느새 카트레이싱에 푹 빠져버린 윤소연 리포터. 경기를 시작하기 전 트랙을 익히기 위한 예비주행 시간인데도 마치 경주하듯 진지한 모습인데요. 천천히 트랙을 돌면서 게임 방법도 익히고 트랙의 모습도 확인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좀 잘한 것 같은데 팀장님, 네. 저 좀 잘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정말 잘 타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혼자 타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저랑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어, 자신 있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즉석에서 펼쳐진 레이싱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무섭게 치고 나가던 윤소연 리포터,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해오는 팀장님, 안타깝게도 아이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소연 리포터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팀장님! 제가 이겼어요. 저한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막 유 루즈 이렇게 하시더니 팀장님 유 루즈.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일단 타주신 거는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이제 아이템 요령 있게 잘 드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레저 스포츠 실내 카트레이싱.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템과 함께 게임하듯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실내에서 카트를 타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날씨 관계없이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고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 카트장이 다른 데도 있지만 지금같이 아이템도 있고 아이들 게임 하듯이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